네, 오늘은 스케치업으로 그동안 기본 버튼들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오늘은 버튼을 늘 응용을 해서 이제 공간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에 앞서 저희가 디자인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그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로 사용하는 핀터레스트에서 그리드와 아키텍처럴하고 쳐보면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라는 게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모눈종이라던가 뭐 그런 일정한 패턴을 가진 것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죠. 근데 이제 그중에 이제 사각형을 특별히 더 그리드라고 하죠. 뭐 패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드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의 가능성을 이미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리드 위에서 제가 작업을 하려는 이유는 이따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치수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줍니다. 예, 치수가 여기는 뭐, 어떤 몇 미리가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줄여주죠. 그래서, 뭐 초보든, 아니면 많이 하셨던 분들이든, 디자인을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든, 이 그리드에 대한, 뭘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장점을 많이 알고요. 그리고 초보분들도 그리드를 활용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예, 결정들을 빨리빨리 할수 있고요. 또 그리드에 의해서 나타난 공간들은 일정한 일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산만해지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A4 용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그리드가 좀 있는 형그 바탕 위에서 작업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산만해지는 것들을 좀 막아주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리드를 먼저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드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먼저 테이프 버튼, 단축키 T죠. 단축키 T를 눌러주시고. 자, 빨간색에서 녹색 방향으로 평행하고 있다는, 수직으로 나가고 있다는 증거, 이 화살표가 녹색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400을 입력을 할게요. 자, 저는 이제 한칸한 칸이 400인, 그리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 화살표 키로 바뀐 다음에, 무브, M 눌러주고, 자, 가운데 원점에서, 네, 찍으셔도 되고, 물론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이 라인 위에서 찍으셔도 되고, 바깥에서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동만 할 거기 때문에. 자, 이동하면서 컨트롤 키 눌러 살짝 눌렀다 떼주시면, 이제 복사가 되죠. 그리고서 400을 다시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완료한 다음에, 엔터까지 다 눌러준 다음에, 곱하기 버튼, 곱하기, 네, 여기 이제 숫자 보이시죠? 곱하기, 그 다음에, 20개, 20. 하고, 다시 한번, 곱하기 20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자, 가로선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프도 해주시고, 이쪽으로 또 400. 네,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무브, 400,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20. 자,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그리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그리드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그리드를 그릴 거냐면 라인형 그리드를 그릴 건데요. 자, 여기 이 라인형 그리드는 이렇게 옮겨놓고, 라인형 그리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려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지우고 안쪽 면을 꼭 지워주셔야 돼요. 나중에 지우려면 네, 너무 시간이 다 선택해야 되니까 곱하기 이번에는 21. 네. 자, 왜 21인 아, 21이 아니군요. 네, 해서 지우개로 그럼 요거를 지워 줄게요. 지우고 지우개 지우고 네,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위로 곱하기 20 엔터 해주시면 네, 이렇게 그리드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전체 다 선택하시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자 메이크 그룹 네, 그룹을 꼭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Q 버튼은 돌리는 로테이트 버튼 자 그리고 이제 돌릴 겁니다. 돌릴 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어떤 면을 따라가고 있죠. 자동으로 이 소피 위에 올려놓으면 소피를 면을 따라가요. 이게 자동이에요. 스케치업의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조절해서 막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면을 돌려서 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고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 클릭과 드래그 클릭 드래그입니다. 그러니까 누르신 다음에 그 우리가 사각형 만들듯이 예, 이렇게 선택할 때 이렇게 사각형 만드실 때 어떻게 하죠? 누른 다음에 꾹 누른 다음에 쭉 움직이면 사각형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자 클릭하시고 자 Q 버튼 눌렀을 때 클릭하고 사각형 만들듯이 드래그 당기면 이렇게 얘가 따라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놓는 순간 거기가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이렇게 따라가신 다음에 이 축으로 돌리겠다. 네, 이 축으로 돌리겠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놔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가 고정이 돼요. 이렇게 예, 마우스를 놔주시면 그 다음에 고정이 되고 다음번에는 이제 얼만큼 각도를 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관적으로는 여기 잡아서 이렇게 돌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잘 안 돼도 아무데나 그냥 찍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돌리신 상태로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순간부터는 자 이렇게 아래 위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행위를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돌리실 때 이때 90 입력하시면 네 돼요. 네,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 드래그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 이쪽을 클릭해 주시고 얼마만큼 돌리겠다 네,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90 하고 엔터 90도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얘를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돌리실 때 잘 안 되시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가 꼭 이런 데 돌리세요. 이렇게 클릭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90 성실하게 입력을 해주시지만 틀렸습니다. 얘로 하면 우리 그 그리드의 장점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똑같죠? 그렇지만 확대해 보면 네, 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수하신 상태로 그대로 가시는 건 또 절대 안 돼요. 언제나 한 번의 실수가 그 뒤에 영향을 미치죠. 그 컴퓨터가 아무래도 예, 그 어떤 연산 순서에 따라서 예, 달라지기 때문에 그 기준이 틀린 상태에서 계속 작업하면 당연히 틀려지겠죠.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드를 만들어 봤어요. 네, 얘를 다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락 걸으면 빨간색으로 변하죠. 얘는 이제 선택만 될 뿐 지워지거나 예, 뭐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떤 작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얘가 라인을 쭉 그려서 자, 이렇게 그리실 때도 올라갈 때 한 방향을 잡았으면 자, 방향을 잡았다는 뜻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잡히면 이때 쉬프트를 꾹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이쪽으로 가도 예, 위로만 직진을 하죠. 쉬프트 예, 쉬프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7칸 내려와서 저는 찍겠습니다. 클릭 쭉 해서 여기 가서 클릭 또 이쪽으로 쭉 해서 자 여기 가서 여기죠? 네 여기 왔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또 여기 클릭 또 쉬프트 네 이번엔 빨간색으로 변하죠. 자 클릭 그럼 이제 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는 자 옵셋 F로 자 면 클릭하시고 안쪽으로
400 보면 돼요. 400 입력하시면 네, 이렇게 오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 빨간색 점이 여기 있을 때 요 라인에 이 사선에 있을 때는 400을 입력해야 되지만 이 안쪽이라면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드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한번 활용해 봤고요. 그다음에 안쪽 면을 지우신 다음에 푸시로 눌러서 저 뒤로 뺍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드포인트 점 그룹 여기 이제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 네, 또 그룹을 이용해서 이렇게 매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세 번 이상 클릭하셔서 예, 많이 클릭하셔야 돼요. 많이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에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돼요. 예, 그룹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예, 강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룹 기초이실 때 그룹에 대한 개념이 빨리 잡히면 모델링이 쉬워져요. 근데 이 그룹을 이해를 못하시면 그리고 그냥 모델링을 자꾸 하시다 보면 계속 틀리고 다시 되돌아가고 그렇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거의 90% 이상, 95% 이상 그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생깁니다. 네, 그룹 꼭 해주시고 나머지들은 다 클릭을 제대로 못해서죠. 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네, 작아집니다. 작아진 라인을 또 따라서 그립니다. 자 이번에는 클릭 잘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F 또 눌러주고 이번에는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드 안쪽에 없으니까 그래서 80을 입력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숫자에 혹시 그 숫자들의 그 룰을 예, 발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룰 제가 어떤 숫자들을 하는지 자 이번에는 160 160이고 다 선택해서 또 역시 메이크 그룹 네 메이크 그룹 해주시고 이번에 또 안쪽 라인을 또 땁니다. 엔드포인트 정확하게 찍으시고요. 자 이런 것도 미세하게 저쪽을 찍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화면을 돌리셔서 예, 쉬프트 예, 마우스 가운데 버튼 뭐 이렇게 손바닥으로 돌리면서 또는 가운데 버튼 돌리면서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찍는 연습이 잘 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요걸 이제 유리창문으로 나눌 거예요. 이거 창틀이라면 얘가 이제 유리창 자 디테일한 유리창 자 여기서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리긋습니다. 내리긋을 때 역시 쉬프트 버튼 꾹 눌러주시면 네 밑으로 옆으로 빠지는 일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면이 두 개로 나왔죠. 자 세 칸 건너뛰어서 세 칸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라인 또 세 칸 건너뛰어서 자 칸이 있으니까 좋죠. 편하고 쉬프트 꼭 눌러주시면 쭉 밑으로 내려가죠. 또 클릭 자 이렇게 달려 나올 때는 예, 라인이 계속 그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때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없어지는 거 여러분 네, 이렇게 자동적으로 라인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 번 정도 눌러주면 라인이 똑 떨어지죠.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이제 라인을 자 여기서부터 이번에는 6칸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그릴게요. 6칸 자 네, 복잡하게 뭐 여러분 디자인이에요. 이제 이거를 뭐 세로로 두 칸씩 끊을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얘처럼 세 칸으로 끊을 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두 배로 끊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드의 장점은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나눠졌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다 됐다면 역시 여러분 다 클릭하셔서 여기 붙어있던 라인들까지 전체가 다 선택되게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그었기 때문에 라인이 당연히 예, 그려지겠죠. 여기 남아있겠죠. 이 라인까지 다 가지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라인 다 선택하시고 앞으로 쭉 뺍니다. 앞으로 무브 쭉 빼십니다. 이렇게 빼실 때 뭐 숫자를 5,000 정도, 예, 이렇게 방향만 잡아주시고, 아, 네, 그냥 쭉 빼시겠습니다. 그냥 빼실게요. 쭉 빼시고, 방향 잡아놓고, 5,000, 아, 5,000이 아니고, 8,000. 예, 쭉 내봅시다. 이렇게. 입력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혹시나 이거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8,000만 입력해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럼 다시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 제가 라인까지 같이 가지고 나오라고 한 이유는, 이 라인이 여기 붙어 있으면, 그 이후에 다음 작업 같은 거 혹시나 하게 되면 붙어버려요. 이 라인들이. 그리고 아마 가지고 나오시지도 못할 거예요. 이 라인이 막 눌러붙어 있어서. 그래서 라인들을 여기서 지워주라는 뜻입니다. 라인을 선택해서 델리트 키로 지우시거나 지우개로 지우시거나 네, 선택을 잘 하시고 뒤에 있는 라인 안 지워지도록
라인들을 클릭해서 지워주세요. 자, 지워주시면 이제 깨끗하게 이게 유리면만 나왔죠. 이때 F 옵셋이죠. 자, 근데 선택이 돼 있는 상황에서 F를 누르면 얘밖에 안 돼요. 나머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택이 안돼 있게 바탕 스페이스바 누르신 다음에 화살표 키로 바탕을 클릭하신 다음에 F 그다음에 얘를 클릭하시고 안쪽으로 작아지는데 20 엔터 칠게요. 20 엔터. 자, 2cm죠. 여기서 또 한번 20하고 엔터를 치시거나 아니면 면에 가셨을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아까 입력된 값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네, 스케치업이 장점이죠. 이렇게 더블 클릭. 자, 해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라인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 네, 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여기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 서클을 그릴 거예요. 서클. 물론 뭐, 이그 2포인트 아크로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네, 2포인트 아크로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서클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개수가 24인데, 48하고 엔터 칠게요. 조금 더 크게, 네, 옆에 라인들의 개수를, 사이드 개수가 뭔지는 아시죠? 이 원을 구성하는 네, 짧은 선들 개수를 말하죠. 자, 이렇게 클릭해서, 자, 이 중간, 미드 포인트에 한번 찍어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거는 4의 배수 또는 2로 나누는 거, 뭐 그냥 그런 정도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예,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 그냥 쭉 예,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클릭. 그다음에 라인 L이죠. 다음 주키 L 밑으로 쭉 밑으로 내려서 클릭.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이거 이렇게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고. 이 디자인으로 한번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자, 옵셋 똑같죠? 더블 클릭. 아까 거. 예, 아까 거 입력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근데 이제 하시다가 잘못해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다음번 더블 클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하시면 잘안 됐다. 그럼 20 다시 입력하시고, 다시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잘안 된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 실수는 늘 나옵니다. 네, 실수는 늘 나오죠. 뭐좀 줄긴 하지만 실수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 라인을 깨끗하게 라인을 지워주세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창틀 프레임을 만드는 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른 것 생각이 나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 선택하셨다면 아, 이렇게 유리를 선택해서 유리를 빼는 것보다는 면 가운데 프레임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다 선택돼요. 이렇게 됐을 때 컨트롤 X입니다. X. 컨트롤 X를 누르면 쏙 빠지죠. 예, 지운 거랑 똑같지만 지운 게 아닌 게 컨트롤 V 하면 다시 프레임이 나오죠. 예, 그래서 프레임이 나오면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딱 클릭해 주세요. 됐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푸시 P로 얘를 두께를 줍니다. 두께 줄때 네, 80을 입력하시면 두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다 선택. 예, 여러 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네, 메이크 그룹까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얘하고 이제 겹칠 건데, 우선 여기 있는 외곽 라인 지우고 싶다면, 네, 지우는 게 낫겠죠. 당연히 찌꺼기니까. 그래서 여러 번 클릭하세요, 얘도. 그럼 이제 얘랑 라인이 붙어 있는 옆에 있는 라인들이 다 선택됐겠죠? 그리고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얘는 지금 두께가 없으니까, 이제 두께도 만들어줘야겠죠? 푸시. 푸시 버튼. 얘 역시 클릭하고, 자, 유리는 원래 한10 정도면 되는데, 얘는 제가 20으로 할게요. 잘 보이게. 20하고 엔터 눌러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역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네, 더블 클릭.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예,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뒤로 나갑니다. 뒤로. 뒤로 나가면 역시 또 다시, 네,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됐으면 얘를요. 예, 전체 다 선택. 얘는 뭐세번 클릭한다고 되지 않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머티리얼 창이 켜져 있었는데, 여기 지금 머티리얼 페인트 버킷 툴, 이걸로 하면 머티리얼 창이 열릴 거예요. 아니면 윈도우에 머티리얼 창. 자, 윈도우에서, 자, 여기 칼라로, 자, 아무거나, 제가 만약에 회색으로 하면, 뭐 회색, 아, 유리니까, 색깔 좀 바꾸죠. 유리니까, 칼라 말고, 아이고, 네.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네, 여기 요거, 그래서 다 선택하고 이렇게 입혀줬죠. 자, 불투명하죠? 네, 그런데, 클릭하시고, 칼라, 이몇탭 말고 쭉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인 모델에 가셔서, 인 모델에 가시면 에디트가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물론 이제 아까에서도 보였는데 이렇게 저처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 모델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아까는 이선 밑에 있죠. 이선 밑에는 라이브러리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 밑에는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니까 라이브러리를 직접 뭐 바꾸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 물론 바뀌지도 않지만 예, 인 모델에 가셔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 다른 프로그램도 다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인 모델에셔서 가셔서 에디트 해주시고 그래서 오퍼시티 값 여기서 오퍼시티 값 100으로 돼 있는데 얘를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20. 자, 20으로 바꿨더니 바로 적용이 돼서 예, 투명해졌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프레임을 가져다가 예, 프레임 가져가실 때도 뭐 제가 보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점에서 점이에요. 무브는 무조건 점에서 점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점 확실하게 클릭하시고 어디다가 놓습니까? 요 모서리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잘안 되시면 화면을 막 바꾼다거나 어떻게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자, 유리가 바깥에 붙어 있지 않겠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야겠죠. 안쪽으로 살짝 들어갈 때 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밀면, 자, 무브, 유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밀면, 이제 40 하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40만큼 살짝 뒤로 가겠죠? 자,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무브, 아까 8000 입력했으니까 8000을 한번 뒤로 밀어볼게요. 8000. 쏙 하면 이제 8000으로 해서 얘가 여기에 딱 맞춰지겠죠? 아, 안 맞춰졌네요. 그러면 이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똑 클릭해주시고, 제가 뭐 이제 숫자, 요걸 아무래도 이렇게 뒤로 쭉 뺐으니까, 그 80에 대한 값을 보상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드가 이제 조금 귀찮아져서, 이제 언락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지울게요. 지우고, 제 바닥도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어서, 바닥도 예, 지우고, 지울게요. 아깝지만, 지울게요. 왜냐면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이걸로 복사해서 쓰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얘를 뒤로 밀고 싶다 그러면, 자, 이 프레임과 안쪽 프레임 잡고, 뒤로 밉니다. 뒤로 밀 때, 한번 800을 입력해 볼까요? 800. 자, 그러면 이제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안에 유리를 안 잡았네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유리,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프레임, 바깥쪽 프레임.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800. 엔터 해주시면, 예,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디자인 된 거예요. 안쪽으로 쏙 들어갔죠. 자, 제가 왜800 하시는지는 알죠? 예. 얘는 얼마큼 가면 좋을까요? 40? 네, 40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떤 일정한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렇게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고요. 물론 지금 이게 실무에서 뭐 이용되는 그 비례 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재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실무 가셔서 좀더 정확한 치수로 예, 해주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지금 뷰에서 그리드를 활용해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디테일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가 이제 민자니까 이렇게 평면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옵셋에서 안쪽으로 네, 다시 한번 옵셋에서 안쪽으로 네, 40 한번 하고 엔터 치면 이만큼 40이 되는 거죠. 자, 또 안쪽 면에서 또
네, 옵셋 안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대부분 다 안쪽에서만 이렇게 진행되는데, 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60이래요. 여기 숫자 보이시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300. 그럼 얼만큼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이 된 라인이 생기겠죠? 생길까요? 예, 360에서 40 빼면 되겠죠. 320 하고 엔터 해주시면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를 이 면을 자 바깥으로 빼셔도 디자인이 되고요. 안쪽으로 넣으셔도 네, 디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0을 넣겠습니다. 저는 40.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디테일, 일종의 디테일이 좀 생긴 거죠. 네. 뭐 조금 더, 그럼 난 이거 안쪽을 넣어볼까? 더 넣어볼까?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이때 얼만큼 넣으시면 될까요? 네, 여기서는 80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이랑 한번 그런 것들 창문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잘 봅시다. 자, 여기서 잘 볼게요. 여기서 조금 길어졌는데,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얘가 잘안 보인다면, 이 프레임 안쪽이 잘안 보인다면, 여기서 K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 K 버튼 누르시면, 반투명해져요, 얘가. 예, 이렇게 반투명해지니까, 안쪽 라인들이 좀 보이고, 요 라인도 보이죠. 예, 그래서 K 버튼 누르시는 건 좋은데, 한번 사용하시고 나면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집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사각형,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문을 제가 여기다가 넣는 것보다는 조금 안쪽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자 6칸 올라가면 얼마나 되죠? 2400이죠. 자문 메인 문이니까 2400 정도 높이 주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안 보이지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면이 이렇게 됐죠. 간혹 이제 그룹 바깥에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연습이 안 되셔서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셔서 직접 면에다가 대고 이렇게 그리셔야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안쪽으로 밀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문이 뚫립니다. 자, 그 다음에 창틀을 창문들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드를 활용해서 모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 주시면 네, 이렇게 되고요. 또 이쪽에서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네,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네, 이렇게 됐고요. 이때 또 역시 푸시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죠. 왜 더블 클릭해 주면 될까요? 아까 여기서 네, 이만큼 했기 때문에 200 정도, 네, 400이죠. 400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네, 이렇게 이제 뭐 예쁘진 않네요. 예쁘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것도 감춰주시면 뭐 이렇게 보면 언락이 있고요. 언락에서 또 하이드 해주시면 감춰져요. 나중에 불러내는 방법은 네, 뷰에서 히든 지오메트리를 한번 켜주시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언하이드 해주시고 다시 히든 지오메트리 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드 해놓겠습니다. 자, 하이드 해놓고 자, 여기서 이제 예, 여기서 프레임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아까 얘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옵셋 네, 이번에는 80 네, 80 해주시고 안쪽에 있는 면 지우고 그 다음에 푸시로 얼만큼 뺄까요? 네, 200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 빼주시고 똑같이 안쪽으로 200만 할게요. 200 그러면 살짝 얘가 이렇게 겹쳐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물론 뭐다 빼는 것도 답이지만 바깥에선 이렇게 보고 안쪽에선 이렇게 볼수 있는 다양성도 또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 만들어 봤고요. 자, 얘 만든 걸또막 바로 그룹으로 해놓으셔야 되고 좀 디자인을 해보자면, 여기서 또 옵셋으로 안쪽으로 20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20만큼 해도. 이렇게 됐죠? 여기서 얘를 뒤로 쭉 미루셔도 되고, 또 방법은 이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 예, 쉬프트 누르고 추가로, 예, 컨트롤이 좋긴 하지만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일단, 예, 이렇게 해 주시고, 자, 뒤에 무브로 얘를 뒤로 움직이고 싶어. 이렇게 뒤로 움직이면 얘가 왠지 사선으로 될것 같은데 안 움직여야 이게.
보시면 한 면만으로 면에 이, 그, 그, 네, 그 면의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안 움직여요. 이때 Alt키를 살짝 한번 눌렀다 떼주시면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예, 이상한 마우스 모양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 Alt키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Alt키 눌러주시고 자 100을 입력할게요. 100 하고 해놓으면 하고 스페이스바 바깥에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간 디자인이 예,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복사 움직이실 때 여기 있는 모서리점을 여기 있는 모서리점 잡아서 클릭할 때 컨트롤 키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서리에다 갖다 놓으시면 복사되죠. 자, 근데 복사됐는데 얘가 이렇게 삐져나왔네요. 이때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실선 이 점선 말고 실선으로 선택돼서 이 오른쪽 부분에 있는 애들을 다 선택해요. 선과 면을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선택하고 얘를 정확하게 밀어줍니다. 자 밀어줍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쭉 밀을 때 Shift 키 눌러주시면 더 편하겠죠. 눌러주고 조금 안쪽으로 가면 여기 모서리에 점이 엔드포인트가 잡혀요. 클릭해주시면 네. 또 다시 안 그리고 예, 옆에 이 부분만 줄여서 예,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요렇게 한번 또 해보고 여기다가 해보고 여기 또 역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또 네, 이렇게 다 선택되면 이렇게 해서 Shift키 누르고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바깥 찍어주시면 이런 형태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쭉 해주시면 네,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아이디어가 또 생기면 이런 것도 괜찮겠죠? 여기도 네, 이렇게 해서 여기 클릭 아이고, 이게 아니죠. 다시 한번 클릭 여기서 쭉 올라가면 예, 어떤 순간에 딱 멈출 거예요. 이때가 할프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반원이 됐을 때예요. 자, 자 그런데 다시 클릭하고 사이드 24 엔터 늘려주는 거예요. 사이드 개수를 그럼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여기서 에? 아, 명령이 안 먹었네. 다시 클릭 네, 여기 갔다가 다시 클릭 사이드 24 하고 엔터 클릭 클릭 네 하프 네, 하프 서클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아, 실수죠? 네, 무슨 실수죠? 그룹 안에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룹 안에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그룹 바깥에서 했네요. 네, 저도 늘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클릭하셔서 여기 클릭 자 이렇게 하프 서클 클릭 그 다음에 푸시 얘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 네 이렇게 빼주셔도 되죠. 예, 뭐 디자인상 네 이렇게 뭐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뺄까요? 네 800 엔터 네 해주시면 이제 이런 형태의 예,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예,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잘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끝내려고 했는데 또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요거까지 하시죠. 자,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민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타일을 갖다가 붙이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라인하고 요 라인 근데 여기서 이거는 하시기 전에 얘를 조금 뒤로 밀어 넣을게요. 푸시로 네, 왜냐면 네, 예, 보시면 알아요. 자,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이 라인하고, 이 라인. 네. 여기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라인. 네,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얘를 패턴을 줄 건데, 자, 무브로, 이 엔드 포인트 찍으시고, 옆으로 가실 때 컨트롤 키 눌러서,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라가겠죠? 자, 이러고 선만 따라가는 거죠. 선만 따라가고 여기서 200 예, 200 엔터 눌러 주시면 이렇게 200짜리 패널이 하나 생기겠죠? 자, 복사됐으니까 우리가 곱하기 하고 42 하고 엔터 눌러 주면 쭉 라인이 복사되겠죠. 그러면 마치 예, 나무 패널로 이렇게 쫙 잘라 붙인 것 같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예, 나왔습니다. 예. 네. 뭐 요런 방법으로도 예,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가 안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자, 이거는 걱정하시지 말고
예, 뭐 바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지우개로 네, 지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뭐 이거 지워주는 플러그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루비 그러나 우리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지워줄 거예요. 예,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모델링은 이렇게 다 예, 수작업이 필요해요.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이 원하는 모양이란 게, 자, 아이고, 화면 이쪽 벽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카메라가 해서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찌꺼기 남지 않도록. 자, 이렇게 화면이 자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필드 오브 뷰를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투시, 과투시를 좀 만들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넓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필드 오브 뷰 네,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나왔죠? 다 나오고 이때 얘를 자, 얘를 한번 빼볼게요. 자, 푸시로 아까 80이었죠? 엔터. 아이고. 800이었죠. 800. 이렇게 해주시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래, 이렇게 해주시면 또 이런 형태로 예, 나왔네요. 여기 남았다. 이 라인 지우개로 싹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